안녕하세요. 다육사랑 호국사랑입니다. 지금 일요일 아침인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한 방울씩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다 온 비가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웬일인지 비가 오고 있어요. 오늘 비올 확률이 40%라고 그러더니 많이는 안 오고 지금 땅이 이렇게 적실 정도로 이렇게 좀 왔습니다. 지금도 한 방울씩 내리고 있어요. 가만히 다육들을 보니까 이렇게 한 방울씩 몸이 촉촉하게 이렇게 물은 살짝 속까지는 아직까지 안 젖었고 한 방울씩 이렇게 아직도 내리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바람이 엄청 많이 불더니 이렇게 차각막에 이렇게 빗물이 이렇게 고여 있네요. 지금 테이블 위에 있는 애들 빗물 먹으라고 요 바닥으로 좀더 내려놨고요. 지금 이렇게 이게 기립적성인데 기립적성? 아니 기립적성이 아니지. 카시오조금. 이렇게 카시오조금을 보면은 입장에 제가 언젠가 영상에 가을인가 언젠가 입장이 왠지 시들은 것 같다고 했을 거예요. 그 이후로 애들이 이렇게 이런 병이 왔습니다. 약을 뿌려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창고에 그늘에서 계속 그냥 그쪽에서 왔더니, 이 가운데 부분은 좀 괜찮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 식초도 뿌려보고, 약도 뿌려보고, 다 해도 빨리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안에 나오는 애들은 보니까 입장이 좀 깨끗한 것 같습니다. 아주 진짜 몇달 걸렸어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차각막이 이쪽에 보면은 저쪽 나무에다가 이거를 이쪽에 있는 거를 묶어 맸잖아 이렇게 이렇게 요게 자꾸 지금 저게 늘어지는 거예요 저게 저 나무 본대야다 큰 대야다 해야 되는데 안에까지 묶기 힘드니까 그 줄기에다 했더니 자꾸 늘어져가지고 여기 봐봐요 얘가 바람을 요 밑에까지 요 밑에 테이블 있는 데까지 이렇게 치는 거예요 다육이를. 그래가지고 엊그저께도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얘들을 또다 넘어뜨렸더라고 그래가지고 수영장에 또 다육이가 빠져있고 밑으로 떨어져서 이번에는 다육이도 화분은 안 깨졌더라고요. 그냥 수영장으로 직접 떨어져가지고 청소기가 저 도로 다 먹어가지고 깨끗했었는데 또 저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화분은 또 꺼냈어요. 이게 지금 조금 비 맞은 상태예요. 해가 나면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요 애들이, 요 미란다 애들이 더 유난히 또 수영장에 빠져 있었어요. 이 돌들이 다 빠져가지고 다시 제가 분갈이는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올려놨습니다. 얘들이 펄라이트 많이 넣어가지고 분갈이 해가지고 지들끼리 꽁꽁 뿌리로 쌓여 있어가지고 흙이 풀어지진 않고 물 위에 동동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지금 이쪽에도 한쪽도 남편이 차각막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테이블 위에 제가 이쪽에는 한동안 촬영을 안 했었는데 애들이 그 사이에 자구들도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얘는 저거 같은데 물개인 물개인이 물이 쏙 빠지고 프랭크 라이델트는 아직도 이렇게 붉습니다 덜 빠졌어요 물이 파랑새도 여기 지금 계속 여기가 직광이었었거든요 완전히 너무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쪽에 차광을 해줬더니 좀 애들이 물이 많이 빠지긴 했네요. 대신 확실히 차광을 해주니까 애들이 성장을 더 많이 하네요. 론 에반스처라도, 와, 진짜 제가 여기서 몇개 떼내는데도, 와, 진짜 놀랍게 자라고 있습니다. 와, 진짜.
얘는 스칼렛 마리아. 얘도 저 안장에 있던 건데 제가 여기다 물좀 들으라고 내놨어요. 이쪽에는 그래도 낮에는 해가 거의 직광식으로 들어오거든요. 여기 이쪽에 차광이 안, 위쪽으로는 저 바뀌기 때문에 차광이 안된 바퀴라서 이쪽에는 직광으로 좀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다 놓으면 물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도 그 햇빛이 제일 위에 쪽으로 넘어가면은 그늘 아무래도 차광이 되니까 애들이 어우 성장이 되긴 되네. 더 확실히. 얘는 핑크문스톤 허큘리스 립스틱. 얘가 작년에 로제트 적심했던 이원 목대죠. 거기 밑에 보면 이제 이 줄기도 엄청 굵어지고 얘네들은 다 새로 나온 로제트예요. 네 개. 여기 뒤에 보면 상처가 있죠. 이게 보기가 좀 상처가 좀 뒤쪽에서 보면 안 좋네요. 앞쪽에서 보면은 이제 이 로제트에 가려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뒤쪽에서 보면 상처가 크게 보이네요. 적심하면은 그게 보기가 좀안 좋긴 해요. 그 대신 또 위에 있는 로제트를 또 목대처럼 키우면 되니까 숫자 늘리려면은 적심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적심함으로 해서 뭐 입꽂이도 하고 위에 목 저기 위 로제트도 따로 키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번식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얘는 기간티아 펠루시아던가 얘는 플로리 민재 플로리 본대게 플로리 플로리 린지아나, 플로리 린지아나.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얘네들도 여기 자구도 두개 생기고, 색감, 플로리 린지아나가 색감이 좀 이쁘긴 하더라고요. 제가 수연 적심해서 심었던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얘는 진짜 왕홀, 아주 대빵 크게 자랐네. 대빵 크게 자랐어. 그리고 파랑새. 와, 이게 천대천성은 진짜. 지난주에 물 줬거든요, 얘들아,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어우, 입장이 진짜 통합니다, 아주. 와, 진짜 통통해졌네. 이렇게 보면은, 어우, 제가 지금 차광망 밑에서 물이 떨어져요, 떨어져. 어우, 물 많이 떨어져요. 바람 부르니까, 어우. 안경에 물이 다 젖어가지고, 아유, 그냥 안 보이네. 여기 보면은, 얘도 프랭크 라이넬트죠. 지금 이쪽에도 프랭크 라이넬트 이제 봄에보다 색감이 많이 빠졌어요. 그 대신 자구들은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정말 튼실해요. 아 진짜 친구분님이 다육이가 얼마나 크냐고 실제 크기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던데 제가 또 자를 안 가지고 나왔네. 대략 큰 것들은 보통 30cm도 넘어요. 얘네들 봐봐요. 이게 몇 cm가 되겠어요? 60cm도 넘겠는데? 엄청 커요. 아주 입장이 탱탱한 게 이뻐요. 얘는 스틸철화죠, 스틸철화. 이 조그만 스틸철화가 이큰 화분에 완전히 까득됐습니다. 지금 얘는 한동안 풀려가지고 그러더니 여기 다시 철화로 또 엮이네요. 원래 철화라 그런지 풀렸다가 다시 엮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도 크게 색감이 예뻐지지 않았어요, 올해는. 얘도 지금 봐봐. 크로라타. 얘도 한국에서 온 애죠? 자구가 양쪽으로 생기고 있더라고요. 얘는 러블리베어도 진짜 많이 자랐어요. 엄청 많이 자랐어요. 아주 그렇게 몸에다 로제트가 딱딱 다글다글 붙어가지고서는 딱 해가지고 그렇더니
얘도 입장이 살짝 강림 먹었었나? 조금 입장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올, 봄에 3월 달에 약쳐 주고 한번안 쳐줬거든요. 비 그치면 약을 오늘은 쳐야 될것 같아요. 이 거미줄이, 잔잔한 거미줄이 많으면 저거 깍지나 응애 같은 게 있다고 그러더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요즘 유난히 많이 치더라고요. 이거는 프로리페라예요. 아주 완전 대품이 됐어요. 얘도 몰개인이네. 이 몰개인들이 자구를 한 다섯 개 생긴 것 같은데? 5개. 꽤 많이 생겼네요. 몰개인 손톱이 아주 까맣고 날카롭죠? 여기 얘는 그린뷰티예요. 이것도 작년에 백수님이 보내주신 거죠? 아주 너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수연도 이렇게 엄청 크게 예쁘게 멋지게 컬러가 아주 너무 이뻐요. 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색깔이 크게 빠지지 않고 예쁘더라고요. 레몬 앤 칠리도 색감이 좀 예뻐졌네요. 여기는 라일락 미스트도 목대가 굵고 대품이 됐어요. 아우, 자이언트. 멕시코 자이언트. 이 물고기 것좀 봐. 멕시코 자이언트예요. 얘도 작년에 산 건데 많이 자랐어요. 이거는 이번에 제가 여기 99센트에서 1불 49전 주고 산 화분에다가 이렇게 잎꽂이들 이렇게 합식을 해줬습니다. 다 잎꽂이예요. 얘는 문스톤이에요. 엄청 튼실해요, 아주. 내년 정도는 물이 빨갛게 들려나 올해는 그냥 차광을 안 걷어줘가지고 맨날 이 상태에 썼어요. 아, 원종복랑도 어우 진짜 튼실하고 멋집니다. 색감이 너무 멋져요. 챌린저 스토리가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백수님이 저한테 챌린저 스토리 줄 때는 쬐그만 로레츠 하나 진짜 작았었거든요. 그거 보내왔었는데 중간에 철화로 변이됐어요. 천하로 변이돼가지고 지금은 진짜 거의 대품 수준입니다. 엄청 커졌어요.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다육들이 지금 물 머금고 있어가지고 더 예뻐 보이네요. 얘도 염자. 황금 염자라. 황금 염자인지 뭔지 하여튼 예쁩니다. 얘도 적심해서 심은 거예요. 얘도 적심해서 따로 이렇게 작은 콩분에 심어줬습니다. 얘는 금이에요. 너무 이쁘죠? 올팻 잎꽂이. 얘는 캔디콘 잎꽂이로 자라가지고 이제 몇년차 되니까 색감이 이렇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이 캔디콘도 연차에 따라서 올해 빨갛게 물든 애들도 있었고, 요거는 잎꽂이라 다 아직도 이제 노릇노릇하게만 물들었어요. 이제 내년 정도에는 더 빨갛게 물들겠죠? 얘는 샴페인 얘도 작년에 들인 애인데, 이제 자구가 이렇게 엄청 커졌네요. 다 요런 애들은, 서클렌존, 구글 검색창에 가셔가지고, 서클렌존 치시면 거기서 팔아요. 그 상점에서. 구글 쇼핑에서 팔린데 699씩 다 699씩 드린 애들이에요. 여기다 여기 실루엣 여기엔 뭐더라? 핑크 허니핑크가 그렇게 못나니 아주 그러더니 아, 아주 많이 자랐습니다. 얘도 실루엣도 이제 조금 실루엣 같은 애예요. 슈가드 얘도 아, 봄 사이에 엄청 많이 자랐어요. 이 지금 에보니들은
다섯 개 합식해서 자라다 내버리는데, 지난주 일요일 날, 일요일 오고 월요일 날 이틀 쉬었었잖아요. 메모리 데이라서 얘들을 다 분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크게, 큰 화분이 이렇게 크게 자랐었는데, 요만한 화분에서 다섯 개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딸을 이렇게 심어주니까 얼마나 이뻐요, 아주. 아이고, 며칠 사이에 애들이 따로 심으니까 아주 물 만났네, 물 만났어. 여기 따로 심어줬는데, 그 사이에 이게 풀난것좀 봐요. 아니, 며칠 사이에 저기 풀이 싹이 탔네. 와, 진짜. 올 가을에는 물 들면 얼마나 이쁠까, 이 애버니들이. 얘들이 손톱이 아주 까맣게 변하는 애들인데. 이 방울복랑 봐봐, 방울복랑. 와, 입장이 지금 왜 이렇게 통통한 거야?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애거든요? 얘는 이제 묵은둥이죠? 걔는 물들었고, 얘는 이제 작년에 제가 3개, 적심한 거, 3개에 10불 99전씩 2개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6개를 이렇게 합식을 해서 자라고 있는 건데, 하나는 봄에 친구님한테 이제 계속 보냈고, 이렇게 지금 5개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애들이 자구가 엄청 많이 생겼네요. 그래가지고 화분에 지금 꽉 찼습니다. 이제 분리해서, 하나하나 다 분리해서 하면은 화분이 5개가 늘어나잖아요. 그것도 분리를 해줘야 돼요. 얘처럼 얘가 지금 목대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키워야 더 예쁘거든요. 저도 이제 분리를 해야 돼요. 화분 생기는 대로. 얘는 이제, 뭐라 그러더라? 아, 또 잃어버렸네. 작은 보석이라고 해가지고, 파키피튬, 리들주얼? 리들주얼? 그거예요. 얘는 블루엘프. 블루엘프가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제가 얘는 한 2, 3년 차될 거예요. 이 작은 분에 심어서 그런지 애들이 크게 자라진 않더라고요. 아가보이데 쓰고. 사견화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고, 합식해서 자란 애들. 우주목, 하와쓰리, 여기 하와쓰리 키위 좀 보셔요. 키위, 까라솔 일월금이죠? 이 꽃이 꽃대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다 커팅을 해줬거든요, 봄에. 커팅을 해줬더니 커팅한 자리에서 결국은 이렇게 다 올라와가지고 또 꽃이 또 이렇게 꽃피는 거예요. 처음에 나올 때는 자구 같죠? 자구가 아니에요, 꽃이에요, 꽃. 꽃대예요. 얘네들은 결국 꽃이다.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이렇게 핍니다. 나름 이렇게 꽃도 예뻐요. 꽃이 예쁩니다. 이렇게. 아, 이쪽이 그늘져서 잘안 보이나? 이렇게. 꽃이 잘 보이나요? 지금 이게 위에가 바로 차각막이 있으니까. 그리고 카메라 앵글에 빗물이 묻었는지 제가 잘안 보여요. 안 보여.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도 보면, 방캐펄 제가 서클랜 존에서 산 애들 아직도 초록이고, 익스펙트리아 철화도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얘도 잎꽂이로 자라는데, 황홀한 연꽃이죠? 이렇게 다 물먹고, 머금고, 비가 제법 내리긴 내렸네요, 보니까. 애들이 한껏 비를 머금고 있네. 여기 백봉 또 있네, 여기 백봉. 여기. 아, 얘가 작년에 적심한 우이 때 저쪽에도 하나 있지만 이쪽에도 하나 있거든요? 와, 얘는 이제 이쪽에는 꽃대 심어놓은 애들이 이렇게 또 이제 자구가 돼가지고서, 어머나, 어머나, 이 목대,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네. 꽃대 번식이 의외로 잘 돼요. 꽃대 번식이 저쪽에도 제가 엊그저께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이쪽에도 있어요. 얘는 샬몬이죠, 샬몬. 샬몬. 제가 직광에서 계속 놨었는데, 너무 하엽이 많이 지는 것 같아서 다시 이쪽, 좀 그늘 쪽으로 옮겨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거가 거미줄, 실거미줄 이렇게 많이 치는 거예요. 올리비아, 이거 올리비아.
얘도 분갈이를 해줘야지. 지금 이런 애들이 지금 다 적심해가지고, 그때 뭔가 있어가지고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적심된 걸. 적심도 되고, 제가 뭐, 우리 권사님도 드리고, 아는 여기 지인도 드리고 하느냐고 적집을 꽤 많이 했어요, 얘를. 그래서 더 이렇게 수영이 무너졌어요. 그냥 자라는 대로 이렇게 소복하게 그냥 놔둬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떼주다 보니까 다육이가 미워지고 있습니다. 마리드그라스. 마리드금. 이 마리드금 좀 보셔요. 제가 몇년 전에 하나 사서 적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년에 적심을 한 거예요. 적심한 후로 애들이 엄청 몸살을 앓고 빨리빨리 자라지를 못하고 그러더니 올봄 되면서 이제 이렇게 좀 커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적심한 게 어디 하나 또 있는데? 안 보이네. 어디 또 있어요. 세 개. 이거 하나, 이거 네 개. 화분 네 개를 나눠 심었어요, 제가. 그리고 본 목대는 아예 그냥 아예 버렸어요. 이 자구들만 다시 떼어서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심이 아니고 얘들이 뿌리 내린 상태로 자라니까 흉하지 않죠. 적심한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적심한 자리 안 보이게. 여기도 핑크팁스도 이렇게 이제 라인이 더 붉게 썼는데 지금 이제 물이 빠지는 거죠. 지금 고온이니까. 한쪽에는 마디바도 이꽂이로 이렇게 자라고 있고. 아이고, 이꽂이. 수연들, 수연. 이렇게 많이 자랐네. 미니마. 그 빨갛던 미니마가 이렇게 색깔이 이제 많이 빠졌네요. 요즘 미니마들도 자구들을, 저거, 꽃대를 많이 올리고 있죠? 또 라일락 미스트. 아, 이제 해가 나오네. 긴잎적성이 좀 겨울에 조금 비실비실하더니 지금 잎작이 탱탱해졌습니다. 아주 건강해졌어요. 이거 보실래요? 와, 진짜 황홀할 만큼 진짜 색감이 오르기 이렇게 뭐지 이뻐졌어요. 와, 어떻게 봄에 겨울에 이 겨울에는 애가 좀 밉상으로 변하더라고요. 이쪽이 겨울, 글쎄, 저는 겨울에 얘를 한겨울에도 여기서 그냥 실내에 안 들여놓고 밖에서 그냥 키우잖아요. 여기 캘리포니아는 아주 춥지 않기 때문에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며칠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뭐 모자를 씌워준다든가 영하로 내려갔을 때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그때는 애들이 색감이 별로 이쁘질 않더라고요. 와, 지금은 진짜 황홀할 정도로 예쁩니다. 이 방울복랑금이 요즘에 최고로 예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새가 먹은 게 아직도 안 떨어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네요. 와, 진짜 이뻐, 진짜 이뻐. 와, 진짜 이쁩니다, 진짜 이뻐. 이렇게. 어머나, 어머나. 얘는 자라고사인데, 얘가 한쪽이 좀 문제가 있나? 하엽이 많이 졌나? 너무 더워서? 그걸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한쪽이 살짝 하엽이 너무 많이 졌네. 요거는 금이에요. 아가보이데스 슬라이스. 금인데, 올해 꽃도 엄청 많이 펴가지고, 씨앗을 받아가지고, 조금 흔하게 받아놓긴 했는데, 그러면서 얘 이렇게 금기가 있죠? 있으면서 이게 돌기가 희한하게 이렇게 돌기가 생기더라고요. 여기 입장 보면은 입장에 이렇게 돌기가 나왔죠. 그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돌기가 생기더라고요. 겨울에는 금기가 더 많이 보이더니 요즘은 조금 금기가 좀 없어졌네요. 얘는 뭐더라? 얘도 약간 금기가 있던데? 얘도 금기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퀸인가? 얘도 금기가 있어요. 산방금으로 많더라고요. 캘리포니아 퀸. 얘도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 기비플로라 금도 있고 여기 프릴도 있고 프릴이 너무 이뻐요. 아, 이쪽에도 보면은 뭐 이쁜 애들 되게 많죠. 얼마나 이뻐요. 둥근잎이 지루대 아주 대품 됐어요. 이 한몸군생이 한몸군생 이렇게 멋지게 자라고 있답니다. 여기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롤리로 팔던가 한국 이름이 생각이 잘안 나네. 아, 따글따글 아주 제법 자랐어요. 뭐 요거는 펜지. 펜지가 지금 어우, 이 꽃대 올리는 거 봐요. 꽃대가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엄청 길게. 양쪽으로 이렇게 엄청 길게 올리고 있어요. 해가 나고 있네요. 이제 피크 쳤네요. 피크 쳤어. 여기 밑에도 보면은 블루 서프라이즈도 이렇게 아주 엄청 풍성해. 아, 여기 있네. 요거 하나 또 여기 있네. 마리드금. 이게 소인지에도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고 있고 네온 브레이커스 블루프릴 블루커스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 녹비단도 계속 꽃피다가 이제 꽃대 다 커팅해주고 꽃대 그 이제 자구 다 떼어나고 나서부터 또 자구가 생기기 시작하네요. 얘는 포셀린도 참 예뻐요. 얘는 투룬카타. 얘가 다른 거 제가 블루 드래곤 한국 다육이 시킬 때 블루 드래곤을 시켰는데 블루 드래곤은 안 오고 투룬쿠타 하와이시아죠? 하와이시아. 트룬쿠타라는 이런 애가 택배가 왔습니다. 잘못 왔습니다. 다음에 오다 하면은 뭐 크레딧을 주겠다고 하시기는 했었어요. 근데 아직은 제가 올해는 다육이를 한 번도 안 샀습니다. 얘는 저건데. 샬몬 입구지. 얘는 크라시 치와와 엔시스 치와엔시스예요. 아, 얘 정말 완전히 대품돼가지고 마리나 아이온초라죠? 마리아 아이온초라.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건. 얘도 지금 좀긴 화분에다가 심어야 되는데 옮겨주질 않아가지고 화분하고 지금 잘안 어울려요. 새 없는 오처라 이것도 백수님이 보내준 거 이렇게 또 많이 자랐어요 아주. 백수님이 많이 보내줬었어요. 눈대리도 계속 이렇게 꽃피고 꽃피더니 씨앗이 맺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집에는 새가 많아가지고 지가 자연적으로 씨앗이 생기더라고요. 얘는 문실버죠? 문실버가 참 예뻐요, 아주. 블루나잇. 시드래곤. 여기 미라가 가운데만 색깔이 변했어요. 한국에는 진짜 이쁘게 한국 영상에 보면 진짜 이쁘게 물들었던데 여기에서 그렇게 이쁘게 물이 들질 않습니다. 아, 여기 에보니 또 있네. 제가 에보니를 작년에 9종 세트를 두번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18개가 되는 거잖아요. 걔들이
죽지 않고 진짜 손톱만한 애들도 왔었어요. 손톱만한 애들 저렇게 다 자란 거예요. 35불 99전에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사가지고 진짜 작아서 살리기는 어려운데 잘 관리만 해서 살린다 그러면 큰 득템하는 거예요. 득템. 이 미국에서는 저렴하게 구입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무스탕, 입꼬지 얘네들은. 무스탕이 입꼬지가 잘 되더라고요. 창이에요, 얘도. 아가보이스 창이에요. 와, 이 풀 좀 보셔요. 이게 지금 엄청이 커요, 엄청이 커. 멋져요, 멋져. 와, 이거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겠네,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겠어. 이제 밑에 이 목대도 생겨가지고, 이거. 와. 이거 엄청 멋진데요? 아유, 무거워. 얘도. 둥근잎이 지루대예요. 아, 진짜 멋지게 자라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 집에서 흑괴리인데, 흑괴리 입꼬지로 자란 건데, 철화로 변이돼가지고, 철화돼가지고 저렇게. 아우, 얘도 지금 하엽이 지금 날이 계속 더워가지고 하엽이 많이 졌네요. 진짜 하엽 관리 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시간이 있으면 이거 하엽 관리 하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저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황홀안녕 꽃. 재밌어요. 시간 많이 있을 때는 재밌어요. 하엽 떼어주고 관리하는 게 그런 재미죠. 뭐 다육 키울 때. 와, 얘 좀 봐봐요. 얼마나 멋진가. 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 간주. 웅동자. 아, 웅동자도 이쁩니다. 여기에는 웅동자 금도 있네. 웅동자 금. 금. 웅동자 금도 진짜 많이 자랐네요. 많이 자랐음. 따글따글 해줘야 더 이쁜데, 오히려 여기 가운데 쪽에는 더 성장을 하고 있네. 미니마. 여기 뭐 흑괴리도 있고 용월도 있고 벨라도 있고 간주 대품 이 목대 보셔요. 뭐야 이게 더스티로즈. 이것도 다 애들 입꼬지예요. 치와이 엔시스 같으네.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도 자구가 저번에 제가 영상으로 가을에인가 찍을 때 한쪽에만 나온다고 그랬는데 양쪽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쪽에서 3개 나왔네. 이쪽에서 3개 나오고 이쪽에서 2개 나오고 그래서 총 5개 나왔네요. 이쪽에도 지금 아우 마디바가 지금 물 먹고 있네. 아이고 이제 아침에 잠깐 비 오고 나서 이렇게 해가 또 반짝 났으니 어째. 날은 덥고. 다음 주에는 막 38도까지 올라가던데. 이제 월요일 날부터 엄청 또 더워요. 오늘은 제가 보니까 24도까지 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비가 와서 그런지.